싱가포르 여행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 경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중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편리한 택시가 좋겠죠? 싱가포르에는 택시 대신 공유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유차는 주로 그랩이나 고잭을 사용합니다. 그럼 공유차 서비스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님께 어디로 가자고 영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내가 있는 곳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입력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사님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랩이나 고잭에 가입하실 때 카드를 입력해 놓고 내 메인 결제 수단을 카드로 지정해 놓으시면 매번 현금을 사용하고 잔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외국 돈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돈을 내고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리는 상황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가끔은 택시보다 비쌌다는 후기를 보는데요. 공유차 서비스는 대부분 택시보다 저렴합니다. 단 피크타임 등 수요가 많아질 때 요금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 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공유차 서비스가 택시보다 저렴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입력하면 금액이 보이는데요. 그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라 차가 막혀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랩과 고잭 중 주로 고잭을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경우 고잭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앱 모두 다운받아 가격을 비교하며 사용하세요. 그랩을 먼저 살펴보시면 저스트 그랩이 보통 사용하는 요금제이고요. 아래에 그랩 히치가 보이는데 그건 최소 1시간 전이나 혹은 하루 전에도 내가 갈 곳을 미리 그랩 히치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날 첫 일정이 동물원이고 내가 출발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예약이 가능하겠죠? 물론 그랩 히치는 항상 잡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으실 때 미리 그랩 히치를 시도하시고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차가 잡히지 않으면 캔슬을 하고 저스트 그랩이나 고잭으로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히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랩에 들어가서 트랜스포트를 클릭하시면 나의 위치가 나오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끔 GPS의 문제로 내가 있는 장소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수정하세요. 저는 바로 직전에 히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첫 화면에 히치가 나오는데 그랩 히치가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다른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랩 히치에서 북을 누르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인원 선택까지 하고 Confirm and Book을 클릭을 합니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도 히치가 잡히지 않을 경우엔 첫 화면 어카운트를 클릭하고 스케줄 클릭, 그럼 부킹할 때 마지막 보았던 화면이 나오고 그걸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 상단에 캔슬 부킹을 클릭하면 그랩 히치가 캔슬됩니다. 저스트 그랩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일반 택시보다도 가격이 높으니 그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는 6인용인 그랩카 6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랩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그랩 패밀리가 나옵니다. 그랩 패밀리 1살에서 3살까지는 그 나이에 맞는 부스터를 장착한 차량이고 4살부터 7살까지는 간단한 휴대용 부스터를 가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135cm까지는 꼭 이 휴대용 부스터를 장착하라고 하는데 간혹 까다로운 기사님 중 아이가 135보다 작아 보이고 본인이 그 부스터가 없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35보다 키가 작은 아이 동반 시에는 일반 택시나 고잭을 이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랩을 가입하실 때 레퍼럴 코드를 가입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한 3불이 적립됩니다. 설명란에 바로 클릭하면 가입하는 창이 뜨는 주소도 입력해 놓을게요. 고잭은 그랩과 달리 딱 한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저스트 그랩과 같은 건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입력합니다. 금액이 나오고 오더 고 카를 클릭하고 기사님께서 컨펌을 하면 다음처럼 차량 번호와 기사님 얼굴이 뜹니다. 그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킹한 차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여지고 나에게 이동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랩과 고직을 이용해서 편리한 싱가포르 여행 되세요. 다음 영상은 각종 어트랙션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클룩과 트리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이민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 함께 나눠요. 구독과 알람 필수!